네, 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우선 이번 폭우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어르신도 계신데 애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부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또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또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문화산업정책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억압하는 게 거의 전부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총선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권이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 머슴들일 뿐이죠. 공적인 머슴, 공복들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록 규모는 적고 한 지역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곡성, 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 인천의 강화, 부산의 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민 여러분, 또 곡성군민 여러분, 또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흡족하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처럼 특정 소수가 소위 기득권으로 후보 마음대로 정하고 도민들 또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들 해온 사례들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도 보통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이든 도당이든 일방적으로 후보 전략공천하는 게 통상적인데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우리 지도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후보는 경쟁 자체가 싫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경쟁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란 내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고 입장이 있겠지만 서로 합리적인 룰 안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존중해 준 문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재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보수 정당과 다른 게 뭐냐, 그걸 보여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 번밖에 집권을 안 했는데, 무슨 장기 집권이냐, 이렇게 했더니, 특정 지역에서는 당신들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가 다른 보수 정당이 영구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여줬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줬어야 됩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왔더라면 그러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걸 분명하게 확실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좀 색다르다는 걸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성남시도 그랬고 저기 우리 김우영 의원이 있는 은평구도 그랬고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차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내부 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제가 2년간 당대표를 했지만 이제 총선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소위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총선에 대한 후보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죠. 전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권자들의 선택들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제1야당으로서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안 쳐주세요. 잘 싸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도 잘 챙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 문제는 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아직 한 번도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선택해서 내보낸 후보들이 우리 조상래 후보, 장세일 후보, 영광과 곡성에서 완전히 다른 지방자치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신 있죠?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면서 곡성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영광만 해도 인구 5만에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제가 운영하던 성남시 같으면 1인당 예산이 한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도시보다 군 단위가 사실은 군 단위 훨씬 더 세고 군수가 시장보다 힘이 더 세요. 그리고 예산도 1인당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여력이 높아요.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예산이 적다 뿐이지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을 합치면 자립도는 낮을지라도 어쨌든 여력은 큰 도시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 있죠? 예.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영광 곡성부터 분단이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 도입해서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도로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저희가 곧 좀 이따가 저것도 할거 아닙니까? 정책 협약도 할 건데 제가 신한 얘기를 가끔씩 해요. 여기서 가깝죠. 신한 군수, 박우량 군수가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제가 거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호남은 미래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보고다. 지능형 송배전망만 대량으로 정부가 깔아주면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바람, 햇빛 그거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농사지능보다 몇 배 더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소득의 일부를 지역주민한테 배당하는 정책을 무한히 하고 있잖아요. 참 신한이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연간에 뭐 가구당 2,300만 원에 불과한데도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광도 곡성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당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국회에서도 가능한 제도들 만들어내서 또 단체장 두 분이 앞으로 곡성과 영광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역조차도 확실히 다르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회를 우리 영광 국민, 곡성 국민 여러분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고 이번에 뭐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는 한번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뭐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는 규모는 작고 국지적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역조차도 지방자치 정부조차도 확실히 다르더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저희가 이번에 선택을 했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꼭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영광과 곡성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당대표께서 회의를 회의하십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될 텐데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윤리강성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리강령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장세일 후보님, 곡성의 조상미 후보님, 예. 윤리강령 서약식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을 실천하고 부패 방지와 청렴한 행정을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 열심히 유능하게 이끌겠다. 그리고 깨끗한 목민관이 되겠다 해서 오늘 윤리협약식과 정책협약식이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서양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영광군수 후보자로서 당은 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정책과 방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실천을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자치 현장의 부정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청렴한 운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나는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적극적 군정 참여를 보장한다. 하나, 나는 군정 업무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친인척과 측근에 의한 유무용의
군정 개입을 원천 배제한다. 이와 같은 클린 행정, 투명 행정, 측근 배제의 원칙이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4년 9월 23일. 민주당 전남 영광 군수 후보 장세일. 곡성 군수 후보 조상래. 후보께서는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서약서가 잘 보이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과 함께 세 컷을 먼저 세 분이 먼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품 있는 국민관 우리 협약식입니다. 예. 네, 꼭 잘 지켜주시고요. 네. 우리 이것 때문에 장은영 도의원은 일부러 사퇴까지 했으니까 네. 그 마음 잘 챙겨가지고 저 당대표께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 유능하게. 예, 잘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 장세일 후보자님과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성준 우리 정책위 의장님, 신정훈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판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주세요. 예, 지방 소멸 극복 기본사회 시범도시 영광을 위한 5대 패키지 정책 협약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 뭐, 금액까지 썼어요.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영광군수 후보 장세일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고 부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하셨죠? 예. 예, 다음은 예, 사진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중앙당에서 철저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도당 그리고 도 전남도. 기사 전남도 네, 네. 협조를 요청해서 꼭 관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곡성군수 조상래 후보자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판넬 준비해 주시고요.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신정훈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상래 후보자님은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상래 후보께서 서명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협약서가 잘 보이게 들어주신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대표님, 예, 사진 촬영. 좀 높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청년님들 옆에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예. 거기에서 좀 피곤하고 예. 같이. 예. 네. 가까이 놓고. 원장님 되었는데, 여기 목성으로 오시고, 우리 이계 의원님은 영광으로 가시고, 여기 뒤에. 우리 신정훈
황정훈 지방정부 위원장께서 네. 주최련 위원장도 계시고 어쨌든 전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자, 정정진아! 파이팅! 이본사회 파이팅! 장세일! 파이팅! 오산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리강령 서약식 및 정책 협약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